원칙펀치와 저렇게 될 두 번째 가수를 뽑겠습니다. 이분 역시 전설 배철수 씨를 반하게 만든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배철수 씨가 이분들의 음악성에 한눈에 반해서 한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라디오에도 한번 나오는 건 어떻겠니? 라고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대세 밴드 잔나비입니다. 잔나비. 멋진 밴드 잔나비를 소개합니다. 여름밤은 가고 레트로 감정의 청춘 밴드 잔나비를 노래했습니다. 아니 배철수 전설과 함께하는 그 특집이라고 했더니 뭐 물어보지도 않고 출연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네. 그 밴드 프론트맨이시다 보니까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아니 제가 듣기 윤기현 씨 입대 전 마지막 방송이 오늘 우리 방송이라면서요? 네 마지막 스케줄. 언제 그러면 날짜가 언제예요?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 그게 저희가 녹화하는 지금 상황이라 사실 방송이 되게 되면은 이미 군대 입대한 그치.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막 군대 가면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네. 걱정돼. 뭐가 걱정돼요? 일단 먹는 게 좀 제가 좋아해서 근손실 일어날까 좀 걱정돼. 근손실?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도 못 하고. 아, 훈련이 너무 빡세서 근이 더 늘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 근데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건장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욕심은 뭘까요? 진짜 욕심 날 것 같아요. 오늘 욕심. 아 트로피 가지고 입대하는 거지. 그렇죠. 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지 그냥. 소지품 꺼내와. 예. 그 뭔가 후에 트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사랑 받겠습니까? 오늘 각오 한 말씀씩 해주세요. 사실 긴장이 조금 많이 돼요. 원래는 긴장 안 하고 그냥 오늘 하자 그런 생각했는데 로맨틱 펀치 형님들하고 붙으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다. 아. 마지막 무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좋다. 좋습니다. 잔나비의 무대를 그리워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마음껏 무대 위에서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잔나비 화이팅!